일단은 매니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사항에다 올려놨습니다. 예, 공지사항에다 올려놨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항상 하는 말이 노폐라고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하고 건물의 유무를 판단을 한다라고 항상 이 코리아 말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제가 그걸 미리 좀 사전에 잘 파악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글을 올리도록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저기입니다. 여기가 메인이에요. 신발. 자, 여러분들 증폭기 꽂겠습니다. 하나, 둘, 셋, 뚫어. 자, 증폭기 꽂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이콜 테스트 들리십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데, 뭐가 판단하기가 힘들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가. 분명히 뭐가 있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었거든, 지금. 저 방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뭔 소리야? 빗소리하고 이러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빗소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빗소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와.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나오세요. 여기 있습니까? 깜짝이야, 씨, 누구야? 누구세요, 거기? 누구? 어이! 삼천 하지 마세요.
잠깐만. 여기 뭐가 있는데. 어? 깜짝이야. 씨, 하지 마.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에 기운이 뻗쳤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어디를 둘러봐도 그러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2층에 있다는 소린데, 이 기운이 2층에서 뿜어져 나온 거라면 상당히 센 기운이고, 기운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여러분들 오늘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망자의 모습이 좀 선명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기운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산 사람에 가까울 정도로 형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망자인지 다른 망자가 털을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계신 겨라오. 계신 겨라오.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야? 아까 불 안 켜. 빛반사인가? 빛반사인가? 벼락쳤나 진짜로? 계세요? 여기에 어? 뭔 소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만. 와.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와. 아. 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와, 쓰셨던 사람. 쓰셨던 사람. 여러분들 이상해요. 이상해. 이상한데 지금 뭐가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잠깐만. 소리. 뭐지? 뭐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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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예,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얘기를 합시다. 자, 자, 자. 오케이. 아니, 그만, 그만. 그만하시라니까요. 그만하시라.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만하시라고 했다. 야, 어딨어? 야, 어딨어? 어딨어? 여러분들 분명히 기운은 있습니다.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저는 물론 제가 흉가를 갔을 때 전기가 들어온 것도 덜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 전기 가지고 장난치는 망자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하지만 요건 좀 그러네. 짐도 없고 유리창도 다 깨져 있는데 불이 들어. 다음 주에 봐서 갈 수 있으면 갈게.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호스피스 뱅봉. 다음 주 중으로 봐갖고 답사 미리 한번 가고 건물이 사라졌는가 뭐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갔던 것 같게. 다음 주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